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말부터 가족들과 함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할 가능성은 낮고 제3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북한 대사 역할을 해온 조성길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잠적했다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올해 44살인 조 대사 대리는 2015년 5월 이탈리아에 부임해 1등 서기관까지 승진한 뒤 2017년 10월 문정남 전 대사가 추방된 뒤부터 대사 대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라진 만큼 제3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정원은 조 씨가 망명을 신청했는지, 신청했다면 해당 국은 어디인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행을 희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만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로 오고 싶다는 얘기는 나왔나요? 국정원의 그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잠적된 두 달간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이 확인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가족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들은 같이 갔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이 전혀 안 돼. 그거는 파악이 안 됐고. 국정원은 조 씨 가족이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6년 영국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한국행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새로운